기존 카드키나 지문을 활용한 시설 내 출입 통제나 정보 접근 인증에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국가 주요 시설이나 주요 기관 등에서도 얼굴 인증이 ICT 서비스의 핵심 인증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얼굴인식 AI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인물의 얼굴을 분석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카메라에 얼굴이 비춰지면 순식간에 본인 확인이 이루어져 빠르고 편리하며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고 모방이나 복제가 매우 어렵고 도난 분실 염려가 없어 보안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알체라는 순수 국내 기술로 AI 분야 최초로 기술 상장을 할 정도로 글로벌 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경찰청, 인천공항, 정부청사 등 국내 1급 보안시설 및 주요 국가기관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인천공항 터미널 전체 보안 구간에 알체라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출입을 적용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BMT를 통해 스마트 정부청사 얼굴인식 알고리즘으로 선정되어 올 4월부터 세종, 과천, 서울, 대전 등 4대 정부청사 출입 게이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스마트 정부청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 게이트 병목 현상이 있었으나 워크스루 적용을 통해 기존 핀이나 카드 태깅을 통한 인증보다 빠르게 출입 관리가 가능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얼굴 인증만으로 2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1대N 출입 인증을 하고 있어 고객사에서도 보안 및 편의성이 강화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아직 국내에서 1대20만을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구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알체라 얼굴 인식 기술의 괄목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기술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굴인식 출입관리, CCTV를 통한 개체인식 등 물리보안뿐만 아니라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여러 전자기기에 필요한 엔드포인트 보안에도 AI 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